자, 기역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아니, 이거 1번 문제인데, 이건 뭐 신석기랑 청동기 나오잖아요. 볼게요. 이거 뭐야? 아! 새끼주머니, 조문토기. 조문 문화잖아, 조문토기. 여기는 동탁? 그죠? 일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화를 물어보는 거딱 보자마자 그냥 일본이구나. 지역이니까. 동탁 나왔죠? 일본입니다. 일본 야요이 문화. 해서 여기는 5번 끝! 아니, 뭐 끝이지, 뭘. 5번. 여기입니다. 자, 만약에 신석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허무두 문화고요. 신석기 문화라면 여기는 양사호 문화고요. 청동기라면 여기는 중원 문화겠지만 신석기 문화라면 다원코우, 여기는 풍산 문화, 여기는 한반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뭐 1번 문제를 이렇게 막요 정도만 해도 되죠. 1번 넘어갑시다. 문제 2번. 자,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검교대방주사사가 말하기를 주류성은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로서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 이것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이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밑줄 쳐야 돼. 뭐를? 멸망한 백제. 백제 멸망했습니다. 이미 멸망했어요. 백제 몇 년에 멸망했게 우리 연도 외운다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연도 외웁니다. 660년에 멸망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참고야. 주류성이나 임존성이란 말이 나오잖아. 이거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성이야. 암튼 백제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자, 이후 그는 부여 융과 함께 부여 융, 부여 씨의 융입니다. 이거 누구야? 왕족이야. 백제 왕족. 부여 융과 함께 수군 군량선을 이끌고 와서 손인사와 김범민의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 나왔죠? 주류성 나오네. 주류성으로 향했다. 이들은 백강 체크.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와 대치하여 네번 싸서 못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올라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띄었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해서 고구려로 도주하였다. 부여풍. 왕족이죠. 부여풍. 어쨌든 백강, 이거 백강 전투잖아. 백강 전투. 백제 멸망 이후에 백강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강 전투는 663년이야. 그래서 우리는 백제 멸망 660년. 그전에 뭔데? 나당 동맹 648년. 그럼 이 이후에 뭔데? 고구려 멸망 668, 대비천 전투 670, 그리고 매수성 기별포 전투로 나당 전쟁으로 기별포 전투가 마지막이죠. 기별포 전투로 나당 전쟁 끝났다. 676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 이거 백강 전투 물어보는, 백강 전투 요거 물어보는 거야. 부귀의 화복통일, 얘들아 연도 외우지 않아도 돼. 이게 439년이면 어떻고 438년이면 어떻습니까? 5세기. 부귀 5세기 됐죠? 다음,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했대요. 이것도 연도 외우면 좋아요. 몇 년이야? 589년이야. 근데 589년이면 어떻고 588년이면 어때? 6세기. 6세기 말. 다음, 당나라가 건국됐대요. 요건 연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당나라는 618년, 7세기입니다.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일 거 아니야? 왜? 이 백제를 멸망시킨 게 나당연합군이니까 당나라가 존재해야지. 다이호 율령만포 연도 외웁시다. 다이호 율령 701년 8세기입니다. 연도 외워요. 이관 팔성제.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죠. 710년에 나라 시대 시작. 헤이안쿄로 선됐다. 794년. 이렇게. 연도 외우면 너무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합시다. 다음 문제 3번. 몇 프로였어? 66%. 문제 3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볼게요. 봉건이 변하여 9년으로 되는 까닭을 안다면 곧 군현의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아, 봉건제가 변해서 군현으로 바뀌면, 까닭을 알면 군현을 설치했을 때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봉건의 병폐는 권한을 아래에 둔다는 것이고 군현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놓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봉건제도 문제고 군현제도 문제야. 둘다 병폐가 있어. 어? 둘다 문제가 좀 있어. 이에 군현에서 다시 봉건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럼 지금은 군현이니까 군현에서 다시 봉건, 예수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은 진이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진나라가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망했대. 무슨 얘기야? 봉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설령 봉건제를 했더라도 망했을 것이다. 만약 성인이 있어 봉건의 의도를 군현에 담는다면, 봐봐. 봉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봉건제는 제후의 도움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라며, 군현제는 중앙에서 이제 관리 파견하는 거라며,
두 개를 잘 섞으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굉장히 잘 다스리는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봉건제랑 구현제를 합해봐. 뭐야? 군국제야. 정답 3번이야. 이렇게. 그죠? 한나라 고조입니다.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이 군국제를 실시할 건데 이전에 있었던 주나라의 봉건제의 폐해를 경험적으로 알잖아, 역사적으로. 그리고 바로 전 왕조였던 진나라가 군현제 실시했지만 금방 망했잖아. 아, 그럼 봉건제가 좋은 거야? 군현제가 좋은 거야? 뭐 하지? 일단 섞어보시지요. 섞은 거예요. 그죠?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로, 먼 지역은 봉건제로. 정답인 3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견당사 파견 과정을 알아본다? 아, 물어보자. 이것도 설명해 줄게. 견당사 파견 연도 우리 외우잖아. 몇 년부터야? 630년부터 894년까지. 육상봉에서 894까지야.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외워두세요. 다음, 2번. 만리형성 축조의 계기를 분석한다. 이거는 진나라.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형성 쌓았고요. 4번. 병농분리 정책의 목적을 파악한다. 병농분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때부터 이제 에도막부 때도 이렇게 들어가죠. 5번. 예수의 선교사 활동 사항은 명청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정답은 3번이다. 다음 문제 4번.